아이돌 그룹 뉴진스의 복귀를 앞두고 하이브와 자회사인 어도어 사이의 갈등이 극한으로 치닫고 있습니다. 하이브는 뉴진스를 기획했던 민희진 대표의 경영권 탈취 계획이 드러났다고 주장했고, 민 대표는 직접 기자회견을 열어서 이를 반박했습니다. 임소정 기자가 전하겠습니다. 하이브 자회사이자 걸그룹 뉴진스의 소속사인 어도어의 민희진 대표. 모자를 푹 눌러쓴 채 기자회견장에 나타났습니다. 하이브가 감사에 나선 지 사흘 만입니다. 하이브 측은 민 대표가 경영권을 탈취하려는 계획을 세운 물증이 포착됐다고 주장했습니다. 반면 민 대표는 사실이 아니라며 억울하다고 맞섰습니다. 써먹을 만큼 다 써먹고 이분하지 않지, 우리 말 잘 안 듣지. 그냥 제 입장에서는 저 찍어 누르기 위한 그 프레임으로 정확하게 느껴지고. 긴급 기자회견이 열리기 7시간 전. 하이브는 민 대표를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발한다고 밝혔습니다. 감사 결과 민 대표와 어도어의 부대표가 경영권 확보를 위해 풋옵션을 행사하고 재무적 투자자를 구하는 내용을 논의한 SNS 메시지를 확보했다는 겁니다. 하이브는 민 대표 측이 뉴진스를 데리고 나간다는 실행 계획을 세운 사실도 대화에서 드러났다고 주장했습니다. 하지만 민 대표는 자신을 축출하려는 거짓이라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습니다. 이 아저씨들이 나 하나 죽이겠다고 밤에 다 전화해가지고 막 울어 애들이. 뉴진스 데뷔 때부터 하이브와 갈등이 누적됐고 또 다른 하이브 레이블에서 기획한 아일릿이 뉴진스를 베꼈다고 지적하자 자신의 사적 대화를 짜깁기에 경영권 탈취 증거로 둔갑시켰다는 겁니다. 뉴진스 홍보하지 말라고 한 것도 비양심적인 사수가 마음에 안 들고 직장에 대한 푸념을 할 수 있잖아요. 팔지 못하게 꽁꽁 묶거든 5% 자꾸 경영권 찬탄한다고. 하고 있는데. 민 대표는 하이브를 맞고소하겠다고 밝혔고 하이브는 오는 30일 이사회를 열어 민 대표의 해임을 요구하기로 했습니다. 하이브 측은 민 대표의 회견에 대해 사실이 아닌 내용이 너무나 많아 답변할 가치가 없다면서 아티스트의 가치를 훼손하는 일을 중단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. MBC 뉴스 임소정입니다.